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김형주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 용에 관한 상징과 의미를 소개하는 전시를 마련했는데요. 전시는 프롤로그 1부, 2부, 3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전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시의 도입부에는 프롤로그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프롤로그에서는 용의 여러 기원설 그리고 용의 여러 이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용은 용오름, 번개뿔, 악어, 뱀, 돼지, 공룡 등에서 기원했다는 설이 전해지고 또 색깔, 발톱수, 외형, 서식 등에 따라서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부 제목은 안 본 용은 그려도 본 뱀을 못 그린다인데요. 1부에서는 용의 형상과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용은 예로부터 아홉 동물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전해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모습들은 전시장에 소개된 유물과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은 예로부터 물과 관련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용과 관련된 물 관련 증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소나 용연, 용담 등을 줄 수 있는데요. 전시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2부로 넘어가 볼까요? 2부 제목은 비 바람 따라 구름 가고 구름 따라 용도 간다입니다. 2부에서는 우리 민속에 나타나는 용의 상징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용은 예로부터 수신, 우신 등을 상징하며 우리 민속에 등장합니다. 농촌에서는 기우제를 지내는 대상이 용이었고 어촌에서는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는 대상이 용이었습니다. 2부에서 그러한 옛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부는 작은 포켓 공간을 마련해봤는데 3부에서는 용과 관련된 가까운 과거의 추억을 소환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룡열차를 들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청룡열차라는 말은 롤러코스터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용과 관련된 스포츠 구단, 학교, 군부대 등의 상징들도 전시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29년 만에 한국 프로야구를 우승한 LG 트윈스의 전신인 MBC 청룡팀의 흔적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전시의 마지막 공간입니다. 전시의 마지막 공간인 에필로그에서는 용띠에 일어난 일, 용에 관련된 여러 속담을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청색이라고 하면 파란색을 떠올리는데요. 사실 청색은 우물 속에 비친 풀잎 색깔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청색의 색감을 전시 공간에 구현해 봤습니다. 이 그림은 양리도라는 그림인데요. 잉어가 용이 된다는 등용문 고사를 소재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출세 염원을 담고 있는 그림인데 이를 통해서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출세를 바라는 마음이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농기는 충청남도 서산에서 제작한 농기인데요. 농기는 용기, 용대기, 두레기 등으로도 불립니다. 예로부터 농기에는 용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용이 농사에 필요한 물을 주는 신으로 모셔졌기 때문입니다. 용 날아오르다 특별전은 용에 얽힌 여러 문화적 의미와 상징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용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갑진년 새해에는 날아오르는 용의 기운을 받아서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기원해 봅니다.